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요새 흔들림이 많아요, 그죠? 아, 코스피 지금 플러스 0.04 거의 보합입니다. 자, 지금 여기 벽을 타듯이 이런 거 거의 잘 못 봤는데 벽을 타듯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마 위로 뚫을지 발음이 안 되네. 위로 뚫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가기에 좀 걸림돌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선물 매수세가 들어와요. 콜은 이제 손 들고 나갔고 풋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선물만 조지면 되는데 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출렁하고 조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오늘 좀 매도세 있습니다. 2000억대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매도세 자 그것을 꿋꿋하게 우리 개인들이 힘차게 다 받아주고 있어요. 참 아 그래서 하여서 뭐 저희들도 개인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상승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전일 유로 빠진 거 보셨죠? 1% 이상씩 다 빠졌고 나스닥도 1% 이상 빠졌는데 선조정 먼저 한번 빠진 게 이게 아 선조치 됐다 선반영 됐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일을 아마 잘 안 깨지 않을까 아침에 예측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깨고 있습니다. 여기 깨버리면 작살나거든요. 사실 여기 깨버리면 밑으로 훅 쳐져요. 그러면 아침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실컷 모양 만들어 놨는데 힘들다 그래 봤을 때 여기는 깨지 않고 위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발인까지 합해 가지고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깨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깨지면 다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전부 다 던집니다. 위험 관리해야 돼요. 지금은 일단 봐도 그러고 넘어가는데 배팅한 겁니다. 진짜로. 자 여러분 잘 봐놓으세요. 코스피 20일 깨면 가지고 있는 거 알아서 던지세요. 제가 만약에 이야기 못 하거나 바빠서 못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알아서 다 던지십시오. 이 밑에 깨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터 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좀 크게 나와요. 깨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해하시죠?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0.50인데 적당하니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 조정받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 선물 이거 빨리 기관 외국인이 개인의 선물 매수세 빨리 받아들이면서 손바뀜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셀트리온 손절을 했더니 올라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이라면 다시 올라탈 수 있겠죠.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딴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방에서 뭐 여러가지 지금 딴 데 집중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포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는 안 드렸어요. 셀트리온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만 봐도 안 맞다기보다 타이밍이 안 나는데 자꾸 빨리 들어가니까 그래요. 사실 제가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성부를 걸었는데 실패했어요. 일단 야 위로 가긴 갈 것 같아.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더 홀딩하십시오. 안 던진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다면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양 다 만들었어요. 저는 제 기준에 의해서 손절한 거고 한 2%도 안 되게 2% 안쪽으로 손절한 거고요. 다시 올라탈 때 따라 들어가도 됐고 자 지금 모양도 여기만 딱 끼어넘으면 괜찮아요. 근데 외국계 매수세도 약간 잡혀있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야 참 사람 지지부진하게 참 애미기고 있어요. 그죠? 20일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별 걱정은 안됩니다. 추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추가 매수 자 외국계 매수 우위 LG화학 이게 비실비실 하는데요. 그죠? 자 60일 안 깨면 일단 좀 더 들고 가볼랍니다. 이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간 안에 안 돌아서거나 이 밑으로 크게 깨지면 손절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아침이나 적당히 여기 60에서 깨지면 35만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앞에서 먹은 것도 있으니까 큰 손실 아닐 거예요. 그 대신에 현대차가 밑에서 잡았잖아요. 그죠? 플라잉 드래곤
You have 현대 모터? You have 현대 모터 stock? 가지고 있겠지. 밑에서 샀는데. 그죠? 5% 넘게 가고 있어요. 이거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13만 8천원 이상까지 가야 제가 던질 겁니다. 해링님 오래간만이네요. 한국 왔다? 그동안 해외에 있었어요? 왜? 뭐 좋은 공연? 아니면 아니면 뭐 일 때문에? 채팅방에서 탈퇴돼 있죠? 너무 소식이 없어서. 냉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인연이 있으니까. 자, 현대차 너무 쉽게 던지지 마세요. 한 번 더 슈팅 비슷하게 딱 놓으면 그때 던지세요. 여기 인근까지 13만 9천 인근까지 딱 치고 가면 그때 던집니다. 아니면 빠르게 하실 분들은 일단 더 들어갑니다. 한 분도 인사도 없이 유령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내보냈습니다. 열심히 다시 하시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좀 아침에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참 소식이 뭐 그만 했는데 뭐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익숙 안하겠지만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어느정도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누이네 갔다 왔다 말레이시아. 그러면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정도 있을 겁니다. 채팅방 못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제가 안 날리죠. 핸드폰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똑같습니다. 한번 내가 허용해 드릴게. 저는 너무 소식 없고 이런 별로 안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눈 벌게 가지고 강의하고 그거 채팅 올린 건데 하루에 한 번 인사도 없으면 저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한 번만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래 있다 오셨는 모양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한번 다시 그거 할 테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알겠다. 1번 비밀번호 채팅 그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뭡니까? 메일 외우기도 쉽잖아. 띠리리리리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띠리리리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대충 기억날 겁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1% 빠졌다고? 0.8% 빠졌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누적으로 플러스고 LG화학도 저번에 먹은 거 있었고 그걸 다 커버를 현대차가 5% 합니다. 문제없어. 자, 닥터케이 이용법. 자, 골고루 사라 하는 거. 야, 여기 플라잉 드래곤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전부 다 샀더라고. 거의 맨 처음에 소개 메일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몰빵했다 칩시다. 손절을 1.몇% 해도 그 사람은 손해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 버리면 옥수 짜증나잖아요. 근데 쫙 뿌려놓은 거 적당히 쭉쭉쭉쭉 같이 들어가면 별 무리 없어요. 누적으로 뿌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셀트리온 한번 더 복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넣긴 넣는데. 플라잉 드래곤? 안 믿고 한번 더 해볼래요? 야, 이거 짜증나잖아. 이것도 갈 것 같거든, 진짜로. 이거 다 만들어놨거든, 모양. 안 믿고 하려면 하세요. 안 믿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게 컨비네이션이라고, 이게 컨비네이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캔들의 컨비네이션이라고. 전일 대박 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고민 되게 하다가 무조건 사! 이래 안 해서 평소하고 달랐을 거야. 몇 번 고민하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고점인 거 알거든요. 단기 고점. 이거 이러다가 한번 사봐 그랬거든. 빠졌어 일단. 그러면 손절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시 올라탔잖아. 그럼 또 이게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갔다가 밀렸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건데 끌어 당기잖아. 한번 더 배팅해봐. 한번 더 해보고 적당히 그냥 뭐 하면 돼요. 별로 안 죽을 것 같아 느낌에. 이 뛰어넘을 것 같아 자꾸 느낌이. 위에서 손절 거의 손실 없으면 됐고. 그럼 다시 들어가 요. 다시 들어가요. 손실 없으면 들어가 무조건. 그러면 여기 요. 들어가요. 자, 일로 다시 옮깁니다. 제가 귀향 보냈는데 짜증나서. 손절 최고 많이 한 종목이거든 이게. 왜 타이밍이 안 났을 때 자꾸 빨리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좀 빨리 들어간 거 있었어.
좀 더 잘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갑니다. 다시. 자, 손실 별로 없었다 그랬어. 딱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30만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삼바도 어제 끊고 다시 잘했어요. 그럼 돼요. 한번 안 믿어야지. 아, 나 미치겠다. 아, 웃겨. 진짜 재밌어. 야. 한 달 없이 갔다 왔는데 셀트리는 헬스케어 갖고 있죠. 10만 7천원 맞죠?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거 돌파하면 본전 갈 수 있어요. 10만 7천원인 거 그렇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양호하고 시장 현재 야, 이거 뭡니까? 남북 경협이 흔들흔들하네. 오늘 별 뭐 뾰족한 이야기 없었다 이 모양입니다. 그죠? 특별히 나쁜 것도 없었지만 뭐 짜다리 가져온 것도 없네. 이게 시장 반응인 모양입니다. 현대건설이 아침에 한 2% 이상 올라갔었거든. 다 토해냈는데 이게 재빨리 돌아서고 나머지는 휘청휘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량주 하자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약하다 그랬는데 재빨리 돌아서는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그래서 주도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현재 여기서 최고 강한데 닥터케이 들고 있지. 여 밑에서 안 믿고 산 플라잉 드래곤 같은 사람도 돈 좀 살릴 거야 아마. 그죠? 여기 들고 있는 거 치고 까진 거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누적으로 다 먹었을 겁니다. 그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고 셀트리온 다시 매수 사인 드렸다 말씀드리고, 자, 외국인 매도세 좀 줄어드는지 여부, 선물 확 줄이고 외국인이 더 들어올리고 그 상황 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 잠깐만 읽고요. 자, 삼바도 흔들릴 필요 없고요. 셀트리온이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삼바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삼바도 추가 매수 이야기 드렸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거. 해림님은 요거 딱 마치고 다시 들어오세요. 다음부터 용서 안 합니다. 공부 안 하시거나 말 없이 사라지면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성격이 좋아 보이고 제가 교감을 좀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다시 스스럼 없이 왔다는 거는 별로 나쁜 감정 없이 갔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뜨네. 잘생긴 남자 왜 뜨지 여기.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뜨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지인들에게 SNS 한번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 무료로 하는데 퀄리티 좀 있다 생각하시면 날려주시면 돼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좀 하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내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